안 했어야 되는데 휘심 줘요. 네. 연구원의 생활. 이게 바로 연구원의 생활. 안녕하세요. 공돌이형쌤 홍현도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가 300을 돌파했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혼자 박수 소리가 아니죠. 오늘은 저희 박물관 두 명의 연구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원들과 함께하는 연구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여기 조경 선생님부터 인사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훈이고요. 현재 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전공이 뭐죠? 저는 전공이 학부 전공은 사학 전공했고요. 석사로는 미술사, 동양미술사 전공했습니다. 아, 네네.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서울생활사 박물관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는 고은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전공 소개를 잠깐만... 네, 저는 아직 대학원은 안 갔고요. 저는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옆에 있는 조경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장사전시를 담당을 하고 있고 박민정 선생님은 기획전시와 홍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랑 그다음에 제가 연구원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연구원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얘기해보죠. 일단은 연구원 이전에 했던 경력. 내가 오늘 아까 전에 처음 들었는데 특이한 경력을 가져왔어.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경영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졸업반일 때부터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요. 퇴사를 해서 학회사 시험도 준비를 했고요. 서울시 용산구에서 지역사를 아카이빙하는 일을 6개월 정도 했다가 운이 좋게 여기 서울생활사 박물관에서 저의 첫 박물관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거 하기 전에 뭐 했었어요? 아, 저는 처음에 이쪽 일을 하기 시작한 게 대학교 학부 때 학교 박물관에서 인턴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턴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이 있은 이후에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면서 또 그 학교에 그 대학 박물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처음 일하기 전에는 박물관 경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아주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그거는 편을 따로 찍어야 됩니다. 알바편. 알바편을 하나 찍어야 돼요. 그러면 연구원이 되기 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연구원을 하기 전에. 저는 딱히 준비한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혹시나 자료조사 할 때 제가 한자를 너무 모르면 좀 업무를 이해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한자랑 중국어 공부 정도? 그 정도는 조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아, 사실 연구원 하려고 준비한 것도 있어요. 혹시나 이제 원문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건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게 없어요. 준비한 게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공고가 떠서 그 갑자기 지원을 한 거라 난 준비한 게 없고 다만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게 경력에 도움이 됐던 것들은 좀 있죠.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저는 의외로 어렸을 때부터 박물관에서 되게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년 멘토로 해설 자원봉사를 했었고요. 전쟁기념관이랑 저는 궁궐 해설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잠깐 네, 발길을 돌렸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도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준학회사 자격증 시험도 봤습니다. 네. 박물관에 왜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대학 박물관에서 인턴을 할 때 사실 그냥 유물을 직접 이 진열장을 열고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랑 내가 그걸 직접 만져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게 되게 흥미로워서 지원하게 됐고 두 번째는 사실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매출이나 보이는 이익을 많이 따지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박물관 일이라는 거는 그런 매출이랑 상관없이 공공에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멋있다.
면접같이 아. 얘기하는 거. 그죠? 면접같이 얘기하죠. 네.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되나요? 그죠? 면접관님. 선생님은 왜 지원했어요? 저는 네. 그냥 좋아서. 저는 옛날 유물이나 옛날 건물 같은 걸 보면 뭔가 좀 옛날 과거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운명적인 운명? 운명적인 느낌? 진짜 운명적인 느낌? 좀 무당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아. 네, 그래서 미련을 떨칠 수 없어서 박물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도 비슷해요. 나도 네.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딱히 좋아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에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거나 생각을 했지, 그게 좀 더 일찍 왔을 뿐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지원했을 때 학부생 지원하는 데를 지원한 거라서, 학부생이 박물관에서 일하려면, 아까 제가 대학 박물관 아니면 거의 일할 데가 없는데, 우연치 않게 방학 때 집에 올라와 있는데, 인천 박물관 공고가 나서, 뭐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솔직히 발굴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 때 무슨 질문을 받았나? 나부터 해야지 이번에. 나는 첫 면접을 봤던 게 2009년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면접 보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컴퓨터 그래픽스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컴퓨터로 그래픽을 만들어서 뭐 포스터나 이런 걸 만드는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포스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포스터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보드게임방 알바를 했을 때 보드게임방 그 메뉴판을 만들어 봤다 라고 하고 면접 보기 전에 이미 서류 전형에서 전화가 왔고 면접 보러 갔을 때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그때 3학년 2학기였기 때문에 학교는 어떻게 다니냐 그래서 또 거기는 주 4일제 근무였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랑 하루 정도는 내려가가지고 수업을 받고 오면은 학점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걸로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길에 저기 잠깐만 그러더니만 혹시 차는 뭘 줄 알아? 예, 마티즈부터 스타렉스까지 뭘 줄 압니다. 그래 알았네 그러고서 했죠. 근데 딱히 차 볼 일은 없었어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은 면접 받을 때 받은 질문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 다 예상한 질문이었는데 서울 생활사 박물관에 가보셨냐 가봤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박물관 예,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왜 여기 지원하셨는지랑 자기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 왜 자기 자신을 뽑아야 되는지 말해주세요 이거랑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민원 처리 어떻게 하실 거냐고 면접 때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좀 되게 당황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떨어가지고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났는데 옆에 계신 의경쌤이 말해서 지금 기억나고요. 저도 민원 처리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민원 처리. 그게 제일 조금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했었던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연구원이 되었죠. 그러면 연구원이 돼서 가장 처음 맡았던 일? 저는 상설 전시를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이 새로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상설 전시 어떤 유물이 있고 뭐 어떤 그래픽이나 어떤 패널들이 총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목록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컨디션들을 항상 저희가 그 상태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량이나 컨디션 체크했던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물 관리하는 수장고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장고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랑 그런 거 배우고요. 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서울 역사박물관으로 다 같이 출장을 가서 유물 포장 어떻게 하는지 배워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구원을 해서 기획전시 연구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야구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 전시 관련해서 기획안을 한번 짜보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냥 연습 삼아 전시 기획 배운 적 있냐고 수업에는 들어본 적 있거든요 수업 때 들어본 프로그램 봤다 해봤자 내가 학부생인데 뭘 하겠어 대학교 3학년 2학기인데 그냥 해보라고 해서 도면 받아가지고 그냥 선 찍찍 그어도 그 정도? 자 연구님 되고 나서 생각했던 거랑 가장 다른 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 쓰는 일이 많다 당연하지 저는 연구원 되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잘 없을 때도 있어요. 저는 수장고에서 일했을 땐 거의 제 책상에 안 앉아있었고요. 이제 기획점 할 때도 학예사 선생님 보면은 직접 출장도 자주 가시고요.
유물 디스플레이 하실 때도 옆에 서가지고 필요한 거 눈치껏 갖다 드리고 해야 돼서 몸을 바쁘게 많이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편한 옷을 입고 그렇죠. 출근해야 합니다. 맞아. 치마를 입지 치마를 입지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관람객들 상설 전시 보면 되게 평온하잖아요. 잘 안 바뀌는 것 그렇죠. 같고 뭔가 많은 일이 없을 것 같고 평온하지만 사실 그런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선생님들이랑 연구원 선생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해야 돼서 생각보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인 것 같다. 나는 지금 참 문제가 뭐냐면 연구원 생활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연구원 그만둔 지 이미 5년이 넘게 지나서 이러면은 그런 거 초심을 잃은 거 같아요. 그때도 몸 많이 쓰긴 마찬가지였던 거 같아요. 의외로 필요한 스킬이 많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이나 뭐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구. 공구를 잘 다뤄야 돼. 공구도 잘 다뤄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 툴을 많이 다룰 수 있으면 편하다. 다룰 수 있는 툴이 많으면 일이 많아져요. 돈 없는 박물관에 가면 편해져요. 내가 나 하면 되겠다. 돈 없는 박물관 가는데 내가 못해. 그럼 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배워서 해야 되니까. 근데 돈 많은 박물관 있으면은 시키면 돼요, 업체를. 업체 불러다가 시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업체를 시킬 때도 내가 이걸 알아야지 시키지. 하게 연구원이 되고서 이런 일까지 해봤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거죠. 좋은 거면 얘기해요, 여기서. 저는 되게 오래된 유물 같은 거 한번 상태 확인해볼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두드러기 생겼어요. 높은 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는 사다리도 타보고 리프트카 얼마나 잘 먹는 거야. 리프트카 선수야. 우리 부장님이 나 휴직할 때 그랬다니까. 홍현도 선생님이 휴직하고 나면 누가 리프트카 보려. 저는 박물관 들어오기 전에 전시관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깔끔하고 잘 맞춰진 유물만 보다가 이제 수장고 가서 보관 처리하기 전 유물들을 직접 만지고 칫솔을 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물건이라서 그런지 파랗고 털 달린 곰팡이 그렇죠. 네, 곰팡이 만날 일이 정말 많아요. 저는 어차피 그런 걸 제거하려고 보존과 아까가 있는 거니까 학예사 일을 시작하고서 후회한 적 나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나 웬만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아직 후회는 진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월급 보고서도요? 네. 아, 진짜? 진실입니까? 네. 마케팅보다 더 잘 보네요? 그건 아니잖아. 봐봐. 에이. 아, 뭐, 그렇게만 따지면,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진짜 후회는 적 없어요. 네. 돈 때문에 후회했다. 그거 말고는 괜찮대요. 현실이에요. 그쵸. 저도 똑같아요. 다행히 뭐 크게 후회한 건 없지만, 그래도 월급 통장을 볼 때 조금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딸락딸락. 아, 뭐 딸락딸락이야.